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여기는요, 시흥입니다. 시흥의 아름다육 정원에 왔습니다. 왔어요. 오늘도 아주 멋있는 빛감이 정말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아이들은 여기 있는 지금 보여지는 창들은 아니에요. 이 창들도 나중에 만들어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다육들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시면요. 이 창들도 여러분 곁으로 갈 거예요. 너무 이뻐서 제가 지금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이 아이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와, 진짜 이뻐요. 제가 이것도 보고도 깜짝 놀랐잖아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뒤늦게 인사하네요. 뒤늦게 인사. 깜빡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름다육 정원입니다. 여기는 정왕동에 있고요. 오늘도 우리 다육 군생들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라 하셔서 색감이 정말 예쁘잖아요. 여기 있는 다육들이. 그래서 오늘도 소개코자 이렇게 또 왔습니다. 와, 이런 아이들은 아주 색감이 어떡하면 좋아. 이런 표현은 이제 다 없었지만 사장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너무 이뻐요. 여기 있는 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미리 예고 아닌 예고가 되었네요. 이뻐요. 군생들 준비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짜자잔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오늘도 이 예쁜 다육을 보니까, 와, 완전 충전이 돼서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쁜 다육들 같이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문자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육의 정원은요, 빛감 정말 남다른 빛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정말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자주 보여드리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요새는 와서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립니다. 오늘도 준비해 주신 거, 지난번에요. 준비된 거는 다 판매가 완료가 돼서요. 다시 이렇게 준비가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는 거 품종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사장님께서 주문서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다육대 소개하기 전에 제가 선물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 선물인데요. 사장님께서 구정은 지났지만 그래도 구정 선물, 구정 설 기념으로 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이건 실루엣이에요. 한 10cm 정도 되는 아이거든요. 실루엣도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주는 아이고요. 수영도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준비된 거. 이것도 10cm 정도 되니까 이것도 가격은 저는 모르겠지만 예쁜 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모르겠지만 예쁜 아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 요거 하나씩 선물로 여러분 드린다고 합니다. 5만원 이상 주문 주시면 실루엣 챙겨가세요. 선물 보여드렸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부터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뭐냐면요. 골든글로우예요. 골든글로우 보이시죠? 15,000원에 이 아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와, 빛감이 정말 예쁩니다. 그쵸? 골든글로우 이렇게 뒤에도 준비가 돼 있어요. 요런 아이들도 지금 형광빛으로 핑크빛 그 피멍도 있고 물듬도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아이보다는 조금 덜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요 햇볕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햇볕 보약을 먹이고 그리고 통풍시켜 드리면요. 요거처럼 이렇게 빛감이 될 겁니다. 요거는 15,000원에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 아이도 참 예쁘더라고요. 목대 보세요. 완전 찐 묵은둥이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 뭐냐면 베네샤예요. 베네샤. 15,000원에 드립니다. 가격 좋죠? 이렇게 묵은둥이 완전 찐 묵둥이입니다. 목대 보세요. 세상에나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뒤에, 와, 이 아이도 진짜 목대 굵다. 보세요. 이렇게 적심 자국이 없어요. 사장님께서 여기 있는 군생들은 거의 다 자연 군생이라고 하세요. 요거 얼마? 15,000원에 베네샤 드리면서 옆에 볼게요. 옆에 홍진이 있습니다. 홍진도 빛감이 참 예쁘게 올라오고 틀리더라고요. 다른 아이들과 빛감이 좀 특이하게 올라오는 이 묵은둥이입니다. 여기도 목대 보세요. 굉장히 굵습니다. 홍진 가격 이 아이도 15,000원이네요. 와, 가격 괜찮죠? 15,000원의 가격. 요렇게 예쁜 아이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빛감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왜 제가 진한 아이의 빛감을 보여드리냐면 좀 덜한 것도 있고 이렇게 진하게 올라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물이 들어지니까 나중에 주문을 주셨는데 좀 빛감이 덜한 것이 왔어요. 그러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진 얼마요? 15,000원이었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사장님께서 이름표 꽂아놓은 것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이거는 담비예요. 담비. 빛감 더 예쁘게 올라왔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군생,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도 15,000원이네요. 와, 오늘은 15,000원의 행복인가요? 1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다육들이 이렇게 찐 묵은둥이로 해서 빛감 예쁘게 올라온 아이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예쁘게 들어왔는데요. 여기 뒤에 아이도 요거처럼 이렇게 빛감을 올릴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은 담비라는 아이고요.
그다음에 개나리 있어요. 개나리. 노란 개나리가 아니라 요거는 다육 개나리입니다. 빛감은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는 라자가 조금 비슷하게 닮았는데 전혀 다른 품종입니다. 개나리. 요거 가격이요. 얼마?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만 원. 요렇게 얼굴 세 개도 있고요. 두 개도 있고요. 저 뒤에까지 요렇게 요거가 판매가 완료가 되면 없어요. 이제는 없답니다. 사장님, 구하고 싶어도요. 없대요. 없어서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가져온 지가 몇 개월이 지난 아이예요. 여기는 이제 묵은둥이 사장님께서 이 하우스에서 다육들을 요렇게 단단하게 짱짱하게 물 빛감을 드리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여기다 난 후에 빛감 예쁘게 올라온 그 절정 아주 예쁘게 올라온 끝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쁜 빛감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피치민트예요. 이것도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아이라고 해요. 사장님께서 이것도 저기 뒤에 또 그 깊은 다이 옆에 안쪽으로 가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잘 모셔놨던 그런 아이들을 이제 꺼내와서 2차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거는 판매가 완료가 됐어요. 돼서 오늘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소개를 다시 하는 겁니다. 공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환상이죠. 색깔도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 이대로부터 물이 들어지지 않고 요들이 있어줘도 이쁠 것 같아요. 그쵸? 요거 이름은 피치 민트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이거 15cm 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가득 차인 아이들이 많고요. 좀 다져진 아이들은 요거처럼 저거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잔뜩 웅크려져 있습니다. 물을 먹이면은 또 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옆에 와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수정철화예요. 수정철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옥상에 있는 수정철화하고 빛감이 다릅니다. 이렇게 빛감이 조금 다른데 이 아이는 빨갛게 해갖고 더 진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주는데요. 이게 수정철화입니다. 수정철화고요. 가격은 3만 원에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얼도 있고 옆에 철화도 엮인 모습. 수정철화 빛감 정말 예쁘게 올라오죠. 이렇게 진한 빨강으로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정철화는 약간 오렌지빛으로 물듬을 주거든요. 그게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수정철화 이거 3만 원에 드리고요. 그리고 대품 있어요. 대품 완전 대품 찐 대품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죠. 요거 멕시칸 로즈예요. 멕시칸 로즈인데 요것도 세일한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묵은둥이 빛감 잘 올라온 이 아이를 얼마에 드리냐면 35,000원. 이 아이도 지금 한 20% 이상 세일이 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품 좋아하시는 분 이런 빛감이에요. 블루빛으로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잘 이렇게 다져놓은 아이 묵은둥이입니다. 대품입니다. 이거 35,000원에 세일된 가격으로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아이린이에요. 아이린도 이거 왕대품인데요. 이것도 빛감이 정말 예쁘게 올라왔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8만원, 요거 1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현재. 그런데요, 여기 2만원 DC 해가지고 오늘은 8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너무 이쁘죠. 빛감 100분 올라오면서, 멕시코 자이언트 제가 어디 농장, 다른 농장에서 요것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인데요, 아이린이라는 아이예요. 고급품종이고요. 콜로라타, 그리고 멕시코 자이언트 얼굴 다 있고요. 요렇게 뾰족한 손톱에 긴, 뾰족한 입장에 긴 손톱이네요.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사장님께서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오래된 아이 이렇게 올라와요. 물이 너무너무 예쁘죠. 요거 샘플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라고 보여 드리라고 사장님께서 갖다 놓으셨는데 이 아이가 사이즈가 원래 이런 사이즈였는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세월이 더 지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뀐 거예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환상입니다. 요거 구매하고 싶으시면 물어보세요. 이거 판매하실라나? 요거 샘플로 이렇게 해서 아이린은 이렇게 큽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월야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묵은둥이에요. 이것도 입장도 굉장히 두껍고요. 하월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가격 보여드릴까요? 가격 23,000원. 23,000원에 하월야 묵은둥이 목대가 이렇게 다 실합니다. 목대가 있는 묵은둥이 하월야 요 아이를 얼마에 드리냐면 23,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중품인데 진짜 이쁘네요. 입장 짧고 통통해지면서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화월야 얼굴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찐 묵은둥이 오늘 이 기회에 여기 정황당
정왕동에 아름다육 정원이거든요. 여기서 다저진 아이들 이거 선택하시고요. 2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레인드랍 있습니다. 와, 와 레인드랍 너무 이뻐. 지금 하나가 하엽돼서 떨어졌죠. 여기 좀 약간 투명해졌어요. 이 아이는 하엽될 거예요. 어차피 하엽되는 아이고 지금 만졌더니 이렇게 지금 백분이 지워졌어요. 이렇게 완전 굵어요. 묵둥이 레인드랍입니다. 요거 가격 얼마냐면 2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생겨요. 수영 너무너무 멋있죠. 드랍 보세요. 와, 드랍이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환경이 좋으면 드랍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세상에나 세상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드랍 너무 귀엽죠.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왔습니다. 수영 보세요. 이런 수영이에요. 목대 굉장히 굵습니다. 완전 나무가 됐습니다. 요거 2만 얼마요? 5천원에 25,000원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둘에 5개 있네요. 5개 선택해 주시고요. 25,000원에 오리지널 찐 묵둥이 레인드랍 꿀벅지 아이 수영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아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군생인데 이것도 완전 묵은둥이 빛감이 이렇게 나와요. 오리지널로 다 나왔는데 요거 SP입니다. SP라고 써놓으셨고 2만원에 이 아이도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보라 공주처럼 빛감이 진한 보랏빛으로 이렇게 올려주네요. 입장들이 이렇게 넓고 약간 꾸불꾸불한데요. 이게 물 안 줘서 그런지 원래 그러네.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원래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네요. 와, 특이하죠? 요거 2만원에 선택하셔서 SP라고 지어진 건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려가셔서 이름, 이쁜 이름으로 지어주셔도 되세요. 내 거니까. 아, 이쁜 이름으로. 이건 우리의 반려 식물, 사랑하는, 우리가 애지중지 정말 사랑하는 반려 식물이잖아요. 이름 예쁘게 하나 지어주셔도 나름 멋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는 뭐냐면 아쉬라 민트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거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요런 아이예요. 지금 하엽 제거가 잘 되지 않았는데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그맣고 굉장히 앙증맞게 이렇게 생겼고요. 빛감이 이렇게 금빛도 있어요. 산발적으로 금처럼 금빛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아까 이름이 처음 보는 이름인데 이것도 신상인 것 같습니다. 아쉬라 민트라는 아이예요. 군생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가격 25,000원에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꽃대가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이 아이는 서리꽃이라는 아이네요. 서리꽃. 와, 꽃대 자구 막 올려주고 있습니다. 꽃대도 있고 자구도 있어요. 가격은 28,000원. 28,000원이죠? 네, 서리꽃인데요. 요거는 28,000원에 드릴게요. 28,000원. 이렇게 물이 들어주고요. 지금 보시면 꽃대 올라왔죠? 꽃대, 이거는 꽃대고요. 옆에 이런 아이는 자구예요. 지금 자구하고 꽃대가 같이 올려주고 있어요.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구도 많이 올라오고, 꽃대도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네요. 그쵸? 빛감도 예쁘고요. 이렇게 꽉 찬 포트를 꽉 채웠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는 얼마? 28,000원에 서리꽃. 이 아이 모셔갑니다. 마음에 드시면 모셔가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와, 빛감 예술입니다. 역시, 빛감 오래되면은요,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르고요. 여기 목대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굵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드로잉이에요. 드로잉. 이 아이는 몸값이 있는 아이라고, 사장님께서 원래 몸값이 있는 아이라고 그러셔요. 가격 7만원에 드립니다. 사이즈는요, 이렇게 목대, 목질화된 거 보시고요. 이렇게 목질화. 목이 이렇게 굵어요. 목대가. 그리고, 이 아이 빛감 보세요. 너무 신비스럽죠? 너무 이뻐. 너무 맑아요. 너무 깨끗해요. 그런 빛감이에요. 요게 핑크라고 해야 될까요? 살구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익은 복숭아 빛깔일까요? 어떤 빛깔일까요? 너무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죠? 요거 요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품종. 이 품종의 아이가 좀 가격이 있는 거고 또 요렇게 제대로 짱짱하게 다져진 묵둥이 군생이잖아요. 자연 군생. 요거 드로잉 7만원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바 뷰티 이 아이는 엄청 커요. 사이즈가 크고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도 크고 군생이고요. 얼굴 수도 있고요. 목대도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있고요. 이런 아이예요. 이거는 가격 5만원. 알바 뷰티 요것도 사이즈가 큽니다. 커서 가격대가 있고 그리고 묵은둥이 찐 묵은둥이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 대품이에요. 요거는 5만원에 알바 뷰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가 있는데 요거는 핑크 플라워라는 왕대품입니다. 왕대품 이 아이도 10만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특별히 2만원 할인되었어요. 그래서 8만원에
8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얼굴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좀 이 아이도 물을 지금 덜 먹였어요. 왜냐하면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이면 배송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먹여서 가잖아요. 그 추운 날에는 금방 또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굶기는 거예요. 물 주면은 확 살아나면서 입장을 통통하게 물이 차면 더 예쁠 것 같죠. 요것도 100분을 올려주면서 입장 라인 보세요. 핑크빛으로 라인을 살짝 이렇게 그려줬죠. 그 입장을 약간 프릴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품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 핑크 플라워 가격 8만 원에 드리고요. 비안트입니다. 묵은둥이입니다. 이 아이도 핑크색으로 다 올려져 있고요. 동글동글하고 짱짱하게 다져져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아이는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비안트 묵은둥이 15,000원.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가장 물이 예쁘게 들어온 아이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요. 비안트는 물듬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짧고 통통하고 빛감 밑에 100분 있어요. 100분 올라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은 이렇게 핑크 딸기 색깔을 내는 것 같죠. 딸기 색깔, 연한 딸기. 그러니까 딸기가 얼어서 서리가 앉은 그, 색감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독일 샴페인 굉장히 예뻤잖아요. 지난번에도.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진하게 이렇게 올려줬어요. 빛감 너무너무 예쁘죠? 독일 샴페인 얼마요? 2만원에. 묵은둥이 독일 샴페인 2만원에 여러분 데려가세요. 와, 이 아이도 빛감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아이도 다 모두 젤리로 다 굳어졌습니다. 굳어졌어요. 가운데 빛감. 너무너무 신비스럽다. 정말. 색깔이 약간 지금 영상에서 더 연하게 나오네요. 더 진하거든요. 보여지는 것보다는. 이뻐요. 독일 샴페인 이렇게 찐 묵은둥이 2만원에 드리고요. 요거 캐롤이에요. 캐롤 지난번에도 제가 요거 소개해 드렸는데요. 캐롤은 15,000원에 이렇게 예쁜 빛감을 올려주는 이 캐롤을 솜털이에 지금 뽀송뽀송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요거는 15,000원에 2만원에 판매되는 거 5,000원 할인돼서 소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저스타가 있어요. 대저스타도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좀 넓고 좀 얇죠. 목대가 굵어요. 묵은둥이입니다. 요거 13,000원에 대저스타 13,000원에 데려가세요. 여기 목대 보여드려요. 여기 목대 있죠? 목대 보여드렸습니다. 대저스타 묵은둥이 아가 지금 한 10cm 조금 안 되는 풀분에 이렇게 앉혀져 있어요. 색깔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묵은둥이 여기도 목대 보일까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 보인다. 이제 제대로 보이네요. 이렇게 굵어요. 굉장히 다져진 아이죠? 대저스타 13,000원에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드왁스가 있습니다. 레드왁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지금 올라와 있죠. 사두입니다. 이거는 사두. 모두 사두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 5만원에 레드왁스예요. 요거는 5만원에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플로리디티인가요? 이거 너무 이쁘다. 리디아네. 빛감이 완전 예술입니다. 빛감 25,000원에 여러분 리디아 이 아이 데려가세요. 와, 빛감 정말 예쁘게 잘 올라왔습니다. 와, 환상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25,000원에 자구도 달려있고 군생이에요. 밑에 자구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 25,000원에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빛감이 환상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이쁘죠? 그 다음에 멕시코 미니마가 있어요. 여기 찐 묵은둥이입니다. 색깔 보세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다 색깔이 진한 그레이색으로 나오거든요. 아가들은 지금은 핑크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 아이도 세월이 말해주는 거죠. 요것도 묵은둥이 목대에 굵을 것 같고 지금 짤막짤막하게 정말 예쁘게 다져져 있거든요. 입장도 균일하게 빽빽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수영. 요거는 2만원에 멕시코 미니마 드리겠습니다. 군기가 군생이 이렇게 있네요. 제가 아가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군기가 이렇게 묵은둥이 찐 묵은둥이로 변하면 이런 빛감을 주는군요. 저도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보는데요. 이거 군기 15,000원에 여러분 데려가세요. 찐 묵은둥이에요. 목대 이렇게 보여드리죠. 이렇게 생겼어요. 군생이에요. 자연 군생이거든요. 빛감은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묵은둥이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군기 군생입니다. 15,000원에 드리고요. 이 옆에 보면 앙코르라는 환엽 창이 있어요. 이런 아이는 12,000원에 앙코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앙코르는 12,000원에 여러분 이거는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페스트리 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10,000원입니다. 루페스트리 금 제가 집에 가서 이것도
언박싱 하면서 분갈이까지 했거든요. 이쁘더라고요. 시선이 다육을 고르는 시선과 또 예전에 별로였던 다육들을 지금은 또 예쁘게 보이고 이래요. 수시로 바뀌어요. 저도 수시로 바뀌거든요. 루페스트리금 요건 10,000원에 선택해 주시고요. 옆으로 와서 이쪽 밑에서 보면 멀로 금이 있어요. 이건 금입니다, 여러분. 빛감 멀로하고 틀려요. 빛감이 멀로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 입장도 환엽이고요. 이 아이 멀로 금. 그리고 빛감 나오는 것도 다릅니다. 이거는 멀로인데 멀로 금이라고 이렇게 다른 품종 다른 빛깔이라서 멀로 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10,000원에 드릴게요. 멀로 금이에요. 빛감은 이렇게 올려줍니다. 보세요. 멀로하고 다를 거예요. 물론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라지아가 금입니다. 이거 라지아가 금은 와 이거 가격 5만원입니다. 5만원. 라지아가 금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가 요거 지금 10cm 정도 돼 보이는데 금빛이 정말 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핑크빛으로 이렇게 색감을 주고 있습니다. 라지아가 금 사이즈 아주 좋은 이런 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아이들 중에 라지아가 금 중에는 오늘 이 라지아가 금이 가장 크고요. 5만원에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요. 아임피치 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임피치 금. 이 아이도 2만원입니다. 아임피치 금입니다.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빛감이에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잘 보이죠? 이런 빛감입니다. 너무 이쁘죠? 아임피치 금. 역시 남다른 신상 아이들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사장님. 이제 여러분께 공유를 하게 되네요. 제가 사장님 이거 언제 소개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수시로 물어봤는데 이제서 이제 예쁘게 물이 들어와서 공개가 되는 거고 또 선택하실 분 선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요건 SP예요. 이런 철화 빛감이 너무너무 예쁜데 SP라고 해서 여기 명찰에 2만원 가격까지 써있죠. 2만원에 요거 철화입니다. 빛감 정말 예쁜 아이 SP. 이것도 이름 지어주세요. 예쁜 이름으로 데려가셔서 지어주세요. 빛감이 정말 환상적으로 올라왔습니다. 2만원에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빛감 이 아이도 정말 예쁜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예요. 이런 얼굴인데요. 이 아이는 누브라 금입니다. 누브라 금 이렇게 예쁘게 다져져 있어요. 앞에 있는 아이는 뒤에 있는 누브라 금도 똑같이 이렇게 다져질 거예요. 예쁘죠. 색감 빨갛게 올라왔는데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 얼마 15,000원에 드릴게요. 누브라 금입니다. 누브라 금 15,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멀로입니다. 멀로 군생인데 지금 멀로가 없대요. 아주 품귀 현상이래요.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장님께서 3, 4두 군생의 멀로를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어렵게 구하셨대요. 정말 이거 나가면은요 없대요. 판매할 게 없어서 사장님께서 멀로가 세상에나 이렇게 없을 수가. 그래서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시네요. 멀로 군생 요거는 25,000원에 이런 아이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3,4두입니다. 기본 3,4두로 멀로 군생 25,000원에 선택해 주시고요. 벤바디스 묵은둥이가 있어요. 요거는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벤바디스 묵은둥이 2만원.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보세요. 요런 아이. 목대가 굵은 아주 예쁜 묵은 아이입니다. 벤바디스 군생 2만원에 요거 선택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우렌시스인가요? 맞죠. 아우렌시스 묵은둥이 아이입니다. 요거 가격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우렌시스 10,000원이에요. 군생입니다. 목대 이것도 엄청 굵어요. 가운데 살짝 보이는데 정말 굵거든요. 요거 10,000원에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밍 블루라는 아이가 있어요. 차밍 블루 이 아이도 철한데요. 이 아이는 15,000원에 여러분 차밍 블루입니다. 15,000원에 선택해 주시고요. 나나우 꾸미니가 정말 예쁜 아이들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 아이는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목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굵습니다. 찐 묵은둥이 자연군생 나나우 꾸미니 보세요. 가운데 목대 보이시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사이즈도 좋아요. 이거 나나우 꾸미니 3만원에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철한데 노란색으로 정말 예쁘네요. 요거는 2만원에 드릴게요. 파라다 있습니다. 파라다 프린스예요. 요런 빛감이고요. 철화예요. 파라다 프린스 이것도 이쁘죠.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 라인을 그려주는데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 파라다 프린스입니다. 2만원에 선택해 주시고요. 이쪽에 보면 이거는 뭐냐면 스타마크예요. 스타마크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큽니다. 요거는 3만원에
3만 원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분두입니다. 스타마크 무근아이, 사이드도 좋고 목대도 실아나이, 이렇게 빛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올라왔죠. 요거는 3만 원입니다. 스타마크 3만 원에 드리고요. 옆으로 오면 요 아이는 비안트 무근둥이 이렇게 목대가 아주 곱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보이실 거예요. 요것도 물들여 놓으면 정말 예쁜 중품 아이입니다. 군생이에요. 요거는 2만 원에 비안트 군생 2만 원에 드리고요. 와, 이 아이도 빛감이 너무너무 빨갛게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요 보세요. 요런 빛감이 아닌데요. 요거는 얼마에 드리냐면 플레임이에요. 플레임인데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요런 아이예요. 빛감이 정말 검붉은색으로 잘 올라왔죠. 라인도 너무너무 예쁘게 타고 올라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젤리로 가운데 굳어지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레임. 요거는 2만 원에 드리고요. 루돌프 군생이 있습니다. 루돌프 여기 보세요. 요거는 2만 5천 원에 군생. 루돌프 군생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목대가 좋죠. 이 아이도 역시 목대 가운데 보일까요? 이 아이도 목대 있습니다. 요거는 2만 원. 루돌프 군생. 이 아이도 무근둥이 이제 빛감 금방 올라올 것 같아요. 요거 2만 원에 드리고요. 2만 5천 원에. 루돌프는 2만 5천 원. 그리고 이 아이는 환타지 플리어라고 환타지와 클리어입니다. 이 아이도 철화예요. 철화인데요. 수영이 이렇게 입혔습니다. 수영 보세요. 이렇게 빛감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환타지와 클리어입니다. 가격 2만 원. 2만 원에 이 아이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이니 버그라고 있어요. 이것도 묵은둥이 가운데 이렇게 굳어지는 거 보이시죠? 백분이 뽀얗게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타이니 버그입니다. 요거는 군생 2만 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 살루입니다. 살루 빛감 정말 예뻐요. 군생이죠? 이렇게 빛감을 올려줍니다. 살루 군생 요거는 25,000원에 아주 예쁜 빛감을 올려준 이 아이 군생이에요. 와, 이 아이는 정말 사이즈가 좋네요. 삼두입니다. 삼두 살루 25,000원에 선택해 주시고요. 화이트 프린스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백분이 올라 있죠. 여러분 빛감 보세요. 이렇게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 빛감 요거는 25,000원이고요. 아, 이거는 치어와 금이에요. 금, 세상에 금을 이런 가격에 못 드리는데 오늘 한정입니다. 둘넷 여섯 개밖에 없어요. 금줄 이렇게 잘 보이시죠?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이거 가격 2만 원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2만 원에 치어와 금을 2만 원에 둘넷 여섯 개, 여섯 개 한정판입니다. 한정 선택해 주시면 여섯 개 선택해 주시면 없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 사요. 이 가격에는 못 사요. 얼마든지 다른 데서 사실 수 있지만 이런 가격에는 사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치아와 금 아주 좋은 예쁜 금이 잘 들어간 아이 2만 원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오리온이라는 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빛감도 이렇게 보랏빛으로 아주 잘 올라왔죠.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요거는 5만 원입니다. 대품입니다. 대품 보세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잘 들어와 있어요. 보랏빛으로 대품 3, 4, 5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사이즈 좋습니다. 25cm 정도 되는 풀분에 이렇게 가득 차게 심겨져 있습니다. 요거 오리온 대품 5만원에 보여드리면서 원종 콜로라타입니다. 와, 너무 이쁘죠? 원종 콜로라타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정말 예쁘게 빛감을 올려준 이 아이는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만원에 이렇게 묵은둥이입니다. 묵은아이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여러분께서 세다 싶으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묵둥이 아이입니다. 목대 보여드릴게요. 목대 보이시죠? 이렇게 묵은아이라서 이렇게 지금 가격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예쁘게 잘 다져놓은 아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거고요. 빛감 정말 예쁘네요. 와, 대박입니다. 원종 콜로라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거는 뭐냐면 원종 엘레강스예요. 이 아이는 1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정말 많죠? 원종 엘레강스 군생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요거 18,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습니다. 금 완전 묵은둥이 금 목대 보세요. 이렇게 묵어 있어요. 수영금입니다. 가격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수영금. 이 아이 정말 예쁘다. 예쁘죠? 와, 너무 예뻐요. 핑크색으로 수영금입니다. 가운데 보세요. 젤리화 되고 있죠? 요거 수영금 얼마냐면 25,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모노금입니다. 모노금 여기 모노금이고요. 요거는 만원에 드릴게요. 군생이에요.
모노금 보세요. 무지 모노금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요 아이만 금줄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건 모노금이고요.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아, 룬데리 철화입니다. 룬데리 철화. 룬데리가 물들여줘도 이쁘잖아요. 엄청 이쁘고 꽃은 더 이쁘고요. 룬데리 철화 아주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10cm가 넘는 풀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가격은 룬데리 철화 25,000원에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 아이도 빛감이 정말 예쁘죠? 휴밀리스가 군생인데 찐 묵은둥이 군생입니다. 요거는 3만 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위에 뒤에까지 해서 휴밀리스 군생 빛감이 정말 예쁘죠? 맑죠? 요 아이 3만 원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아 스페셜이라고 이렇게 100분이 뽀얗게 올라앉은 이 아이도 젤리화 되고 있죠. 가운데 보세요. 물든 이렇게 물이 들어와요. 상아 스페셜 군생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가운데부터 물이 진하게 들고 있는데요. 요 아이 얼마냐면 5만 원이에요. 5만 원. 5만 원에 상아 스페셜 군생 5만 원에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와, 이 아이도 정말 빨갛게 물이 들어왔고요. 빛감 그리고 입장도 특이합니다. 이 자체가 꽃이죠. 이꽃 닮은 거 있는데 목대 보세요. 와, 살사 베르데입니다. 가격은 2만 원. 살사 베르데. 이 아이는 적심이 되고 있어요. 가운데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아주 묵은둥이 찐 묵은둥이 빛감이 이렇게 예쁜 아이를 2만 원에 살사 베르데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아이도 굉장히 묵은 아이죠. 여우별입니다. 여우별이고요. 이렇게 목대가 완전 굵은 목질화가 아주 다잘된이 아이 가격 25,000원에 여우별을 드릴게요. 25,000원에 여우별입니다. 이렇게 수영이 조금씩 다르죠. 와, 이쁘다. 목대가 이렇게 굵고요. 목대에서 자구도 나온 아이가 여기도 있네요. 이쪽에도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요런 아이입니다. 요거는 여우별이고요. 가격 보셨죠? 2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레나스예요. 아레나스. 아레나스도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있더라고요. 와, 빛감 정말 예쁘죠? 요런 아이. 요런 아이고요. 적심군생입니다. 이거는. 아레나스는 적심군생이고요. 요거는 7만 원. 아레나스가 다 이뻐요. 색깔이 정말 예쁘게 이렇게 다 올라왔거든요. 요거는 7만 원에 아레나스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가격 있는 아레나스 찐 묵은둥이 요거는 7만 원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캐롤 앞에서 외둔과 쌍두아이 보여드렸잖아요. 이 아이는 군생이에요. 목대가 생기면서 자구가 엄청 많이 올라온 아이거든요. 요거는 얼마냐면 캐롤인데 25,000원. 25,000원에 캐롤. 아직 빛감은 못 봤죠? 이 아이는 이제 솜털이 이 아이도 뽀송뽀송 올라오면서, 진한 빨강, 맑은 빨강이었습니다. 아까 저쪽에 있는 캐롤이. 그런 식으로 물이 이제 들어줄 거예요. 차차 들어줄 겁니다. 이건 캐롤 군생이에요. 캐롤 군생도 잘 없다 그래요. 선생님께서. 요렇게 생긴 아이 25,000원에 선택하시고요. 아레나스가 아까는 이렇게 자구가 얼굴들이 많은 아이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3두로 해갖고 준비가 돼 있어. 이 아이도 묵은둥이거든요. 가격은 25,000원에 드릴게요. 이거는 25,000원. 제가 아레나스 이렇게 지금 보세요. 묵둥이. 와, 목대 보세요. 목대 이렇게 예쁩니다. 아레나스 이런 아이는 여기 있는 아이는 25,000원. 25,000원에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가 레드플라워인데요. 요것도 찐 묵은둥이입니다. 아주 이뻐요. 색깔이 이렇게 어두면서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특이하다? 뭐 그렇게 그런 느낌이죠. 다육들이 이렇게 어두운 빛감을 내는 아이가 몇개 있어요. 근데 지금 보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요런 빛감도 좀 특이합니다. 잘 없는 거예요. 요거 얼마냐면 가격 볼까요? 레드 플라워입니다. 레드 플라워 25,000원. 25,000원에 찐 묵은둥이입니다. 찐 묵은둥이 목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요거 25,000원에 묵은둥이 레드 플라워 선택하시고요. 여기 뒤에 보면 아보카도 크림이 있어요. 군생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이 아이는 얼마? 25,000원에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묵은둥이죠? 요거는 25,000원에 드리고요. 여기 뒤 앞에 있는 이 아이는 이름이 리가라는 아이예요. 리가, 이 아이도 특이하죠. 여기 있는 아이하고 약간 빛감이 비슷한데, 입장 모양이 다르죠? 입장 모양 다르고, 수영 다르고, 전혀 다른 품종. 이 아이도 이렇게 군생이 꿀벅지입니다. 완전 꿀벅지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굵습니다. 요거는 3만 원. 리가라는 이 아이는 3만 원에 드릴게요. 리가 3만 원에 드리면서, 와, 여기도 묵은둥이 있습니다. 여기 묵은둥이 이런 턱시판이에요. 슈퍼 턱시판인데요. 이 아이는 2만 원에.
2만원에 수파통신판 묵은둥입니다. 이쁘죠? 수영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퍼턱시판 2만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가 꽃입니다. 여기도 꽃다발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요. 이 아이 이름은 원종라라네요. 원종라라. 원종라라가 이렇게 물이 들죠. 더 진하게 빨갛게 이제 올라올 건데, 와, 이 아이도 너무 이뻐. 너무. 완전 묵은둥이. 이 아이 보세요. 여기 목대. 완전 묵은둥이. 찐 묵은둥이. 이 아이 3만원. 3만원에 원종라라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와, 완전 묵은둥이들만 오늘 이렇게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옆에 보면은 그린 샴페인이 있습니다. 쌍두입니다. 이 아이는 2만 5천원에 드릴게요. 쌍두, 그린 샴페인. 이렇게 여기는 사두도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먼저 오신 분 요거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2만 5천원에 그린 샴페인 요런 아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빛감이 정말 예쁘게 올라왔죠. 파이어필라가 세상에나 이렇게 이런 빛감이네요. 파이어필라 가격 2만 8천원입니다. 파이어필라, 와, 이쁘죠. 파이어필라 2만 8천원에 여기는 이제 목대가 좀 많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굳어졌어요. 완전 찐 묵은둥이 맞죠. 요거 얼마? 2만 8천원에 파이어필라 완전 묵은둥이, 찐 묵은둥이 여러분 구경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경하시고 계세요. 요거 너무 이쁜 아이. 이 아이도 선택 가능하죠? 이 아이 얼마? 2만 8천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도 빛감이 정말 예쁘다.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아이는 블루미니마입니다. 블루미니마. 빛감은 요게 가장 안 들어왔는데 가장 잘 들어온 아이가 요렇게. 와, 대박이죠. 수영도 너무 이쁘고요. 목대도 굉장히 굵고요. 보세요, 목대 보이시죠? 고목나무처럼 정말 오래된 아이, 잘 묵혀진 아이, 다져진 아이를 블루미니마 요거는 3만원에 선택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밑에 하얗대서 다시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요런 아이도 다 건강한 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3개 준비되어 있고요. 레몬앤라임이 있습니다. 레몬앤라임 철합니다. 이 아이는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레몬앤라임 이런 얼굴, 수영도 아주 이쁘고요. 이 아이도 철합 목대 상태 보여드릴까요? 이런 상태 옥지라가 됐죠. 요것도 묵은둥이 레몬앤라임. 이거는 이제 그 노랗게 물이 들어주고요. 꽃 손톱끝에 이제 빨갛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요렇게 해서 레몬앤라임까지 해서 2만원에 소개가 끝났고요. 오늘 준비된 거는 다 했습니다. 준비된 건 다 했고요.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드시는 거 문자로 목록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주문서 들릴 거고요. 겨울철 배송 여러분 아시죠? 춥지 않는 날에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정왕동에 있어요. 직접 오셔서 보시고 사셔도 돼요. 그러면 더 많은 다육들 구경하실 수 있어요. 완전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쁜 아이들이 아주 꽃밭이 따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 앞에 창들도 대박, 완전 좋아요. 다음에 또 날짜 잡아서 사장님과 상의 후에 여러분들께 그 저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온 묵은둥이 창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이것으로 끝으로 여러분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와서 또 아주 예쁜 다육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이 하나 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